오늘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아가서 2장 2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아가서 2장 2절 말씀.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구나.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새 예루살렘 성가대에 찬양 있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새 예루살렘 성가대 찬양을 들으니까 이미 우리가 승리했습니다. 네. 오늘도 믿음으로 전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저와 여러분이 가시에 찔렸다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아픕니까? 그 가시가 날카롭고 아주 굵은데 찔렸다. 너무너무 아프죠. 에스겔서 28장 24절 보면 찌르는 가시, 아프게 하는 가시다라고 표현되어 있죠. 가시에 찔리면 아프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나무에 달려있는 눈에 보이는 가시가 있는가 하면 또 눈에 보이지 않는 가시들도 많이 있습니다. 병이라는 가시가 있죠. 또 아픔이라는 가시가 있습니다. 살다 보면 허리가 아픈데 나섰어. 이 또 무릎이 아파. 나섰어. 그런데 이제 또 발바닥이 아파. 나섰어. 그랬더니 또 목이 아파. 끊임없이 아픔이라는 가시가 우리를 콕콕 찌릅니다. 가난이라는 가시, 근심과 걱정, 염려라는 가시, 또 일부러 내 가슴을 콕콕 찌르는 말이라는 가시가 있잖아요. 이 말 저 말로 얼마나 우리의 마음을 찌르고 있습니까? 그래서 어쩔 때는 남편도 가시가 되고 아내도 가시가 되고 또 심지어는 애들도 애새끼들도 가시가 되고 또 부모가 가시가 되고 참 많은 가시들이 우리 주변에 있는 것입니다. 폭력의 가시, 또 억지 부리는 가시, 눈 뜨고는 볼 수 없는 가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시가 한두 개가 나 있는 게 아니라 가시 나무들이 여러 개가 그냥 얽혀 있습니다. 그것을 가시덤불이라 그러죠. 이 가시덤불 속에 예쁜 꽃이 하나가 피었습니다. 그 꽃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성경에서는 백합화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가서 2장 2절 말씀 보세요.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구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솔로몬 왕이 술람미 여인을 가리켜 너는 가시나무 중에 백합화 같다라고 시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가시와 또 백합화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구속사적 교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타락한 세상은 가시나무가 가득한 세상입니다. 첫째로, 아담이 타락한 후에 땅은 가시를 내기 시작하였습니다.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는 가시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아담이 타락한 후에 가시가 생겼죠. 창세기 3장 17절 말씀 한번 보세요. 17절부터 18절까지 보니까 아담이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한 선악을 알게 나무과를 먹고 타락했습니다. 그 다음에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아 가시와 엉겅퀴를 낼 것이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는 가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타락한 후에 가시가 생겼던 것입니다. 보이는 나무에 가시만 생긴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인간의 마음 속에도 가시가 생겼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의 마음도 신령한 땅이거든요. 창세기 3장 19절에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아담이 타락한 다음에 아담도 흙 차원으로 떨어졌습니다. 흙과 같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마음에도 가시가 돋쳐가지고 늘 우리는 남을 찌르는 역할을 하는 거죠. 내가 이 말하면 저 사람이 아프겠지. 내가 이 말하면 속상하겠지. 그래, 그래서 내가 이 말을 해야 되겠다. 이러면서 일부러 상대방 가슴을 콕콕 찌르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왜? 인간의 마음속에 가시가 있기 때문이죠.
이러한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를 미가서 7장 4절에서는 그들의 가장 선한 자라도 가시 같고, 아니 제일 선한 사람이 가시 같으니 일반 사람들은 말해서 뭐 하겠습니까? 더 가시 같고 더 찌르는 게 많다는 거죠. 제일 선한 사람이 가시 같은데 나머지는 얼마나 더 가시 같겠습니까? 이것이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였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그래서 성경에서는 사악한 자와 또 거짓 선지자를 가시나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23장 6절 말씀 보세요. 그러나 사악한 자는 다 내어버림을 당할 가시나무 같으니. 사악한 자가 가시나무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 주변에는 사악한 가시나무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16절에서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열매로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어떻게 포도를 내겠느냐? 포도나무가 포도를 내지 가시나무는 포도를 낼 수 없다는 거예요. 그 가시나무가 누굽니까? 마태복음 7장 15절 말씀 보면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거짓 선지자가 바로 가시나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겉으로는 양의 탈을 쓰고 있지만 속에는 노략질하는 인이가 있어서 성도들의 영혼을 노략질하는 겁니다. 우리도 매주 보고 있지 않습니까? 광고 시간에 매주 나와가지고 그 얼마나 떠들어대는지, 떠들어대는 것마다 가시가 돼서 우리 가슴을 콕콕 찌릅니다. 이렇게 우리 주변에 사악한 자, 거짓 선지자 같은 가시나무가 질비하다는 것세 번째로, 사사 기드온의 아들 아비멜렉도 가시나무였습니다. 기드온의 다른 이름은 여룹바알이라고 하죠. 여룹바알. 그런데 이 기드온의 아들이 70명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아비멜렉이라는 아들이 있었는데 자기가 왕이 되기 위하여 70명 형제들을 다 죽였습니다. 그 아비멜렉을 가리켜 사사기 9장 14절 15절에서 가시나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9장 5절 말씀 보세요. 오브라에 있는 그 아비의 집으로 가서 여룹바알 기드온의 아들 곧 자기 형제 70인을 한 반석 위에 죽였으며, 그 자기 형제 70명을 죽인 아비멜렉을 가리켜 성경에서는 가시나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왕이 되기 위해서 자기 형제들을 무참히 죽였습니다. 우리 쫓겨난 교직원들은 원로 목사님과 함께 40년 신앙생활 하신 분들입니다. 원로 목사님께서 인정하시고 원로 목사님께서 세우시고 함께 동고동락한 직원들 아닙니까? 그런데 자기가 왕이 되기 위하여 그 교직원들을 무참히 다 짓밟고 쫓아냈으니 바로 그들이 가시나무가 아니겠습니까? 아비멜렉은 자기가 왕이 되기 위하여 자기 형제입니다. 자기 형이고 자기 동생인데 70명을 죽여버렸던 것입니다. 그러나 가시나무 아비멜렉의 종말은, 마지막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비멜렉을 지지하던 사람들이 야, 이거 우리가 잘못 세웠다 깨닫게 되고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래가지고 반란을 일으킨 사람들을 다 죽이죠. 데베스라는 곳에 사람들도 반란을 일으켰는데 이 망대 높은 곳에 다 도망갔습니다. 밑에서 아비멜렉이 불을 질러가지고 그 망대를 태워서 과거에 자기를 지지했던 사람들을 다 죽이려고 그런 거예요. 그때 한 여자가 머리를 써가지고 맷돌, 돌, 돌이 두 짝으로 맷돌을 갈잖아요. 맷돌 윗짝을 들어가지고 그냥 던졌어. 근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비멜렉 머리통에 맞아서 두골이 깨져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비멜렉이 내가 여자가 던진 맷돌에 죽었다. 나 이런 말 듣기 싫다. 그러니 자기 병기 맡은 옆에 호위병한테 네가 나를 찔러라. 그래가지고 옆에 호위병이 아비멜렉을 찔리는 바람에 아비멜렉이 최후를 맞이한 거예요. 사사기 9장 53절 보세요. 한 여인이 맷돌 윗짝을 아비멜렉의 머리 위에 내려 던져 그 두골을 깨트리니, 54절 아비멜렉이 자기의 병기 잡은 소년을 급히 불러 그에게 이르되 너는 칼을 빼어 나를 죽이라. 사람들이 나를 가리켜 이르기를 그가 여인에게 죽었다 할까 하노라. 그래서 소년이 찌름해 그가 곧 죽음을 맞이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가시나무의 최후는 비참합니다. 네 번째로 가시나무는 반드시 비참한 멸망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6장 8절 말씀 보세요.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시나무 잘랐는데 어떻습니까? 가시나무를. 그래서 결국 그것은 땔감으로 불사르는데 쓰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 마지막 때가 되면 이 가시나무를 다 없애버리고 잣나무만 풍성하게 해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이사야 55장 13절 보세요. 이사야 55장 13절 보니까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며, 이 잣나무는 히브리어로 베로쉬라는 단어죠. 사시사철 푸른 나무를 가리킵니다. 호세아 14장 8절 말씀 보니까 푸른 잣나무, 열왕기하 19장 23절 보니까 아름다운 잣나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름다운 잣나무, 사시사철 푸른 잣나무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가시나무는 땔감으로 불사름 당하듯이 하나님 앞에 마지막 때 불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또 우리의 인생은 가시나무 같은 인생이 되지 마시고 잣나무처럼 늘 푸르고 변함없는 신앙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다 들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큰 두 번째, 백합화는 가시에 찔릴수록 더 아름다운 향기를 바랍니다. 아가서 2장 2절에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로다. 솔로몬 왕이 술람베 여인을 칭송하면서 하는 말이었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은 삶을 사셨습니다. 여러분, 가시덤불 속에 가시가 그냥 날카로운 가시가 엉켜 있는데 거기에 백합화 한 송이가 딱 예쁘게 피었습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런데 바람이 샥 불면 백합화가 흔들리고 가시나무가 흔들리면서 그 가시가 백합화 가지를, 백합화 꽃을 콕콕 찌릅니다. 백합화가 얼마나 아픈지 모릅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 가시에 찔리면 찔릴수록 백합화의 진한 향기가 온 세상에 진동합니다. 예수님 보세요. 머리에 가시 면류관을 쓰셨습니다. 그 가시가 해골을 뚫고 피가 줄줄 흘러서 눈이 보이지 않을 정도입니다. 온몸에 채찍에 맞으시고 양손 양발에 못이 박히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수많은 가시에 찔렸지만 예수님께서 피를 흐르실 때마다 생명의 향기가 진동한데 그 생명 향기는 전 세계 오고 가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을 살리는 생명의 향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5장 2절에 예수님은
향기로운 제물이 되셨다라고 에베소서 5장 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로 예수님께서는 가시나무 속에 백합화로서 생명의 향기를 진동시키시고 하나님의 구속사역을 완성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죽이려는 자들, 그 옆에서 올소하고 박수치는 자들은 다 가시나무 같은 존재들이 아니었습니까? 두 번째, 성도는 예수님을 닮아 가시나무 속에 백합화 같은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도 이 세상에 살면서 수많은 가시나무에 찔려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생명의 향기를 나타내야 됩니다. 우리 예배드리는데 오셔서 예배드리고 오후에는 오전에는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두탕 뛰시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 그분이 고백을 했습니다. 양쪽 다 예배드리는 것을 자기가 보고 나오는데 저쪽에서 예배드린 사람들은 예배 끝나고 나오는데 전부 얼굴이 죽을상이라는 거예요. 다 거무죽죽하고 얼굴이 어둡다는 거예요. 그런데 덕회에서 예배드리는 사람들은 나갈 때 보면 세상 이렇게 행복하고 기쁜 사람들이 없다는 거야. 그래서 자기는 나는 우중충한 곳에 있기 싫고 밝은 곳에 있고 싶다고. 그래가지고 아예 우리 쪽으로 옮기신 분이 있어요. 여러분, 말씀은 빛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말씀이 있는 곳은 환하고 빛이 나고 밝습니다. 그러나 말씀이 없는 곳은 우중충하고 깜깜합니다. 빛이 어둠을 이기듯이 말씀이 없는 자들을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반드시 우리는 이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가시나무 속에 백합화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가시나무 속에 삶을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27절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23절 말씀 보세요.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많이 맞고 죽을 뻔하였으니. 아, 우리가 아무리 신앙생활 힘들어도 매를 수도 없이 맞았습니까? 지금 감옥에 더 많이 왔다 갔다 했습니까? 죽을 뻔 고비를 넘겼습니까? 24절 말씀 보니까 사도 바울은 40에 하나 감안매 39대를 다섯 번 195대를 맞았다는 거예요. 매를 195대를 맞았대요. 25절에 세 번 태장으로 맞고 한 번 돌에 맞고 세 번 파선을 했습니다. 26절 보니까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 시내와 강과 바다의 위험, 거짓 형제의 위험을 당하였습니다. 27절 말씀 보니까 수고하고 애쓰며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추리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러한 가시나무 같은 고난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향기를 바라였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 보세요.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의 냄새, 향기를 나타내게 하셨다는 거예요. 16절 말씀 보니까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조차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조차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 그 향기는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도
가시나무 속에 사셨고 사도 바울도 가시나무 속에 사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가시나무 속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일생일대에 크나큰 위기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그 가시나무에 짓눌려 패배하는 인생이 돼서는 안 됩니다. 가시에 찔리면 찔릴수록 예수님의 살아있는 생명 향기를 나타내므로 오히려 행복하고 오히려 구속사를 전진시키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시 덤불과 같은 어떠한 위기 속에서도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말씀의 향기가 진동하고 구속사의 향기가 진동하고 예수님의 향기가 진동하여 많은 사람들이 그 향기를 맡고 오히려 감사하고 말씀 앞에 몰려드는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가시나무 속에 백합화가 되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호세아 14장 5절 말씀 보니까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백합화 같이 피겠고, 하나님이 이슬이 되어준다면 백합화가 활짝 핀다는 거예요. 이슬은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의 이슬이 내리면 아무리 가시나무가 우리를 둘러싸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백합화 같이 활짝 피어서 예수님의 영원한 생명의 향기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잠언 19장 12절에서도 왕의 은택은 이슬이라고 잠언 19장 1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우리 주변에 가시나무 같은 사악한 자들, 거짓 선지자들, 아비멜렉처럼 자기 형제들을 죽이는 자들이 우리 주변에 우리를 찌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시나무에 찔려서 죽고 무릎 꿇고 패배하는 인생이 되지 마시고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로 활짝 휘어서 찔리면 찔릴수록 생명의 향기, 구속사의 향기, 말씀의 향기를 진동시켜서 이 향기를 맡고 야, 저 백합화 같은 자들이 진짜 믿는 자들이다 인정받아가지고 전 세계 열방이 구속사 회사님 앞에 몰려드는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시나무 속에 백합화랄지라도 아버지의 은혜를 받으면 승리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